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구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은 물에 발을 두 번 담그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배를 타고 도쿄를 바라봤습니다. 도쿄는 10년 동안 살아서 너무나 익숙한 곳이지만 배를 타고 바라본 도쿄는 처음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바라본 도쿄와 배에서 바라본 도쿄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사쿠사에서 유람선을 타고 스미다 강을 따라서 오다이바 해변 공원까지 갔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은 온통 전에 본 세상과 달라지다니 이상한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문득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물은 늘 같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흐름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간명하게 설명한 말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같은 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의 살아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헤라클레토스의 말은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것은 물처럼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 다음에 다시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늘빛, 구름의 모양, 초록의 모양, 바람, 냄새, 만나는 사람이 갈 때마다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를 두 번, 세 번 찾아갔다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한 번의 시간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에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늘 자라고 자르고 새로운 머리카락 손톱이 생겨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도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몸이 6개월 전의 몸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몸이라 생각하며 몸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착각하지만 그 사람 또한 완전히 탈바꿈한 새로운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새로운 인연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만남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정지한다고 느끼는 것은 환상입니다.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변화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인생이 소중한 것은 변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구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